포항 영일만항에 5만 톤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국제 여객 부두가 들어섭니다.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443억 원을 들여 영일만항의 여객 전용 부두 공사에 들어가 2020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. 포항시는 여객 부두가 들어서면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일본 서안을 연결할 수 있고 울릉도 독도 해양 관광 자원과 경주 안동 내륙 관광 자원을 연계한 국제 여객 기항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